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해본 드론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이미지 품질의 드론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텔의 전문가용 드론인 에버2 프로인데요. 오텔은 DJI와 좋은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발전시키는 회사입니다. 오텔의 라인업은 에버프로, 에버라이트, 에버나노로 나뉩니다. 에버프로는 DJI 매빅, 아직 출시 전이긴 하지만 에버라이트는 DJI 매빅 에어, 에버나노는 DJI의 매빅 시리즈와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언박싱을 하고 에버2 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우선 산업용에도 굉장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 전용 충전기와 뭐 설명서, 케이블류,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은 C타입하고 안드로이드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아이폰용 케이블은 초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쇼핑몰에서 DJI 아이폰용 케이블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는 있긴 하지만 왜 초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 우측 후면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하고 아래서 봤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12, 22, 그리고 높이가 한 11cm 정도가 됩니다. 펼쳤을 때 휠베이스의 크기는 39.7cm로 굉장히 크고요. 무게는 역대급으로 무거운데 1.1kg가 넘습니다. 1.2kg 정도가 되고요. 처음에 들어보게 되면 마치 벽돌을 잡는 것 같이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방풍 레벨은 풍속 61.2kg까지 버티는 레벨 7이고요. 배터리는 뒤쪽을 눌러서 빼게 됩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용량입니다. 710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비행시간은 40분입니다. 최대 높이는 7kg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대 비행거리는 9km고요. 스마트 컨트롤러 사용 시에는 13km까지 가능합니다. 이 13km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스펙상으로 잠실에서 판교까지 비행이 가능한 거리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넣는 곳이 있는데 128기가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물 센서는 전방향 360도 감지가 가능한데요. 위쪽에 보시기 때문에 이게 비전 센서가 위에 두 개,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측면에도 역시 두 개, 두 개, 그리고 뒤쪽에도 비전 센서가 두 개 있고 하방에도 이렇게 비전 센서 두 개가 있습니다. LED 라이트고요. 그리고 울트라소닉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5m에서 40m까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에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용도에 맞게 카메라 짐벌을 쉽게 교체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별도 구매는 해야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쪽에 있는 나사 두 개를 빼가지고 안쪽에 있는 케이블을 드러내게 되면 이 짐벌을 쉽게 빼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에버2 8K 같은 경우에는 4K에 비해서 4배 많은 화소로 영상의 디테일을 지원을 합니다. 다만 특이하게 이미지 센서는 6K는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듀얼 카메라고 8K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DJI 매빅 에어2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버2 듀얼은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량, 매핑, 현재 상태의 모델링을 통해서 잘못된 경우를 찾거나 오류를 잡는 데 사용을 하는데 수색과 구조에 있어서도 미국 SWAT팀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작전 수행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6K 카메라인데요. 1인치 소니 CMOS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조립기 값은 2.8에서 11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전에 썼던 DJI 매빅 에어2 보다는 영상 화질의 디테일이 굉장히 촘촘하고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유는
매비게어 2 같은 경우에 2분의 1인치짜리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DJI 매빅 에어 2 S나 3 같은 경우에는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화소는 매빅 에어 2 S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 매빅 3 같은 경우에는 포서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영상 화질이 5.1K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5.4K가 들어가 있고요.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롤을 써봤는데 좋기는 합니다. 가격이 169만원대로 비싸기는 한데, 일반 조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큰 화면에 1080p Full HD 화질을 전송을 해줍니다. 일반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거리가 9km, 영상 전송거리도 9km로 제한이 되긴 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13km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구조 혹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일반 조종기에다가 패드고리를 연결을 해서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기는 합니다. 스마트 컨트롤러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이 있고 이쪽에는 C1, C2라고 커스터마이즈 버튼이 있어서 원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매핑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키로 할수 있는 동영상 버튼하고 사진 촬영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조종기이고 그 다음에 리턴 투홈 버튼과 그 다음에 홀드 버튼 그리고 짐벌각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올리게 되면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USB 포트 연결하는 게 있고 HDMI 연결 코드가 있어서 뭐 다른 화면이나 다른 스마트 기계에 연결을 해가지고 화질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 스마트 컨트롤러 이용하시게 되면 1080p 화질을 기존 9km에서 13km로 비행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원을 킬 때는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스마트 컨트롤은 처음 써보는데 이게 실제 디스플레이를 맨눈으로 보게 되면 화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는 한데 우선 뭐 여기에서 조절을 하실 때 조종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비행 제어, 초보자 모드부터 뭐 복귀, 레디 투 홈을 할때 들어가는 복귀 고도 이런 것들을 다쓸 수가 있고요. 조종기에서도 조종기 교정을 다할 수도 있고, 이미지 전송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주파수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도 볼 수가 있어서 전압 상태하고 남은 용량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짐벌이나 라이브 그리고 일반 사항에 대해서도 뭐 단위 같은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조종기 매칭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드론의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요 버튼을 꾹 눌러준 상태에서 이 스마트 컨트롤을 켜주시고, 그리고 조종기 매칭 진행을 눌러서 주파수 매칭을 해가지고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잡아주게 됩니다. 인텔리전츠 비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조종기 모드를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뉴얼 비행 있고, 그 수동 비행이죠.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 타임랩스, 올빗, 선회 비행하는 것도 있고, 다이내믹 트랙이 DJI의 그 오토 트래킹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에어 2까지밖에 안 써봤지만, DJI의 그런 오토 트래킹보다는 오텔의 다이내믹 트랙이 한 단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각대 트랙은 드론은 고정이 되어 있고 시야체 각도를 조절하면서 찍는 거고요. 평행 트랙은 패러럴하게 같이 가면서 찍는 거고 뷰포인트나 스마트 오빗, 궤도 뭐 이런 정밀 비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스처 모드는 뭐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잘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뒤로 잘 밀어나고, 이게 에버2까지만 해도
트래킹 하는 데 있어서 자동 트래킹을 할 때 제가 뒤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펌웨어가 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 저런 장가지들이거든요. 저쪽에 있는 가지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잘 피했고요. 이쪽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저렇게 회피해서 잘 오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뛰고 있는데 잘 따라와요. 아, 힘들어. 지금까지 촬영한 게 다이내믹 트랙이라고 맵이게 이제 오토 트래킹 같은 그런 기능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장애물 피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성능은 저는 매빅 에어까지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에보의 에보 프로스 2가 훨씬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호주를 하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도 굉장히 좋고 아까 장가지나 이런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력도 좋은 것 같아요.